하롱하롱 파랑아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시 4성의 세이버 락슈미 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가 세니 아르와 쿠니나루 토토키 타미나루 마모라네와 나라누 히토비토노 고후쿠나리 후토나루 신닷샤타치요 시리토케 나힌 덴겐. 첫 등장은 페고의 2부 4장인 로스트벨트 넘버 4, 창세 멸망 윤회, 유가 크셰트리아에서 등장, 원전처럼 반란군을 이끄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클라스 스킬은 대마력 A로 자신의 약체 내성을 20% 상승, 기승 B로 자신의 퀵 성능을 8% 상승, 여신의 신액 C로 데미지를 200 추가, 약체 내성 20% 상승입니다. 보유 스킬은 1스킬이 라니의 카리스마 B+로 아군 전체의 공격력을 최대 20% 3턴간 상승, 60%의 확률로 최대 50%의 스타 발생률 업 3턴, 60%의 확률로 최대 50%의 크리 위력 업 3턴을 부여합니다. 군단을 지휘하는 능력으로 라니는 힌두어로 여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스킬은 진격하는 시파이 B로 아군 하나에 한 턴의 무적을 부여, 60%의 확률로 매턴 HP 최대 2000 회복 상태에 부여 3턴, 60%의 확률로 최대 2000의 데미지 컷 상태를 3회, 3턴 부여합니다. 시파이는 세포이라고도 불리며 동인도 회사의 인도인 용병 부대로서 그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영국과의 전쟁 때문에 락슈미가 자신의 나라 토우국 잔시 왕국을 지키기 위해 병사를 모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3스킬은 관리오르의 저항 A로 자신에게 1회의 거츠를 3턴간 부여, 동시에 약체 내성을 3턴간 20% 다운시키는 디메리트를 부여, 아군 전체의 강화 성공률을 최대 40% 3턴간 상승시킵니다. 관리오르는 잔시가 함락되어 락슈미가 탈출해 도착한 성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최후까지 저항한 것을 나타내는 스킬입니다. 연기 재림에서는 세이버의 피스와 모뉴먼트, 영웅의 증표, 전마의 유가, 봉황의 깃털, 99경을 사용. 스킬 강화 시에는 세이버의 휘석, 마석, 비석, 전마의 유가, 영웅의 증표, 여진 화약, 오로라 강을 사용합니다. 이벤트를 제외한 강화 재료의 파밍 장소는 이하와 같습니다. 스킬작의 순서는 3스킬, 1스킬, 2스킬로 3스킬의 아군 강화 성공률 상승을 최대로 올려주어야 다른 1, 2스킬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구는 침략을 허용치 않는 거절의 왕국, 나힌 덴게로 적 전체에게 강력한 공격 후 공격 강화 상태를 해제, 오버차지에 따라 크리 발생률을 3턴간 다운시킵니다. 잔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영국에 대한 거절의사 메레잔시 나힌덴게에서 근원된 보고로 원래는 적대자의 침입, 공격을 막는 결계보고로서 그녀는 잔시의 왕국을 목숨 걸고 지킨 존재다 라는 정의에서 그녀가 지키고 있는 것은 그녀의 왕국이다 라는 인과를 맺는 것으로 발동, 세이버로 소환된 것에 의해 외적에 대한 거절의 개념을 공격으로 전환되어 대군 복으로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인연 예장은 종원, 하지만 마음은 이어진다로 락슈미 바이가 장착 시 필드에 있는 동안
아군 전체 퀵 성능을 10%, MP 획득량을 10% 상승시킵니다. 일단 전체 공격 보고의 퀵이기 때문에 시스템 여부를 묻는다면 스카디 둘만으로는 MP가 부족하기에 추가 보조가 필요로 하며 성능 자체는 확률 버프 계통의 딜포터로 특히 1스킬의 버프가 전부 들어가면 10레벨 기준으로 공격 버프 한정, 공명에 조금 못 미치는 공격력 업과 크리 업을 아군 전체에 부여, 생존 스킬도 부여할 수 있어 챌린지에도 좋기에 결과적으로는 파밍과 챌린지 양쪽에서 사용이 준수하게 가능한 서번트로 종합평가에서 공명을 SS급으로 둔다면 B플러스에서 A에 해당하는 점수를 줄 수 있는 서번트입니다. 인도의 브라만 계급 출신으로 태어나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지만 특이한 아버지의 교육 아래에 당시 여성이었음에도 승마, 펜싱, 군사학 등의 다양한 수업을 들었고 가마보다도 말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잔시의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고 마니카르니카라는 원래 이름 대신 비슈누 신의 아내, 락슈미 여신의 이름을 따와 락슈미 바이로 이름을 바꿉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과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대부분 장악을 했으며 락슈미 바이의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을 가지고도 동인도 회사와 영국에 의해 후계자가 없을 경우 영국의 손에 잔시가 들어가는 듯한 규정을 내세웠고 왕까지 죽자 락슈미 바이에게 연금을 주는 것으로 직할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허나 락슈미는 영국에 맞서 스스로를 여왕이라 부르며 국민들을 이끌었고 1857년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 세포이가 봉기,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며 잔시에 있던 영국 군들이 그들을 잡으러 인도 북부로 떠나자 사비로 군을 조직, 영국에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국군의 막강한 화력에 잔시가 점령, 탈출한 락슈미바이는 군을 데리고 독립운동을 이끌던 세포이 세력과 연합을 하였고 이후에 영국에서는 인도의 잔다르크라는 별명이 생기게 될 정도로 많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연합에 들어간 같은 해에 전장에서 총탄을 맞고선 사망하게 됩니다. 퇴고에서는 특이하게도 근대의 인물임에도 제법 높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등장 때 퇴고의 메인 스토리에서 여신의 분명의 힘을 얻게 되어 그것이 그대로 연기에 새겨졌기 때문이며 여신의 힘만 있고 의지는 사라진 상태이기에 의사 서번트입니다. 또한 힘을 준 여신의 담당 분야 덕분에 역대급의 행운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토 리나, 마법선생 네기마, 네기 스프링필드. 어떤 마법의 금서목록, 미사카 미코토. 원피스, 페이비 5.